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썸타 진대표입니다. 저희는 사실 경차 모닝부터 고급차 벤틀리까지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차량을 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올려드리는 차종들은 좀 사실 좀 가성비 위주로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영상 보시고 혹시라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매물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홈페이지 좀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특집 개념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은 어떤 특집이냐면 BMW예요. BMW. 그래서 사실 BMW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스포티한 브랜드. 우리나라에서 인기도 굉장히 좀 많은 이런 브랜드인데 1시리즈부터 그리고 8시리즈까지 있단 말이죠. 승용차 수입 세단 이렇게 쫙 추천 매물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SUV 모델 같은 경우에는 X 버전부터 X1부터 X7까지 해가지고 한 15대 정도? 16대 정도 좀 차량을 소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시간 매물이기 때문에 계속 빠질 수도 있고 이제 계속 들어오고 하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매물 마음에 든다 이렇게 있으시면은 전화 주셔서 바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BMW의 이제 엔트리급 1시리즈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일단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연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부담 없이 차체 사이즈가 좀 작기 때문에 굉장히 차가 잘 나가죠. 잘 나가고 잘 쓰고 연비 좋고 이런 매물이에요. 그래서 일단 13년식에 12만 킬로대고 가격은 1,040만 원. 그래서 118D 어반라인팩으로 준비했고요. 얘가 이렇게 보면 외관은 화이트에 이렇게 위에 루프 스킨도 해놨고 휠도 이렇게 좀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작은데 강한, 연비 좋고 가성비 좋은 매물 찾으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1시리즈. 그래서 참고로 1시리즈 타셨던 분들은 잘안 팔아요. 왜냐면 연비도 굉장히 좋고 유지비적인 측면도 이제 수입차지만 수입차 같지 않죠. 그래서 리스나 렌트 이력 없고 이렇게 사고도 없고 누유도 없습니다. 누유도 없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일단 1시리즈는 지금 금액대가 거의 한딱 1,000만 원대 보시면은 괜찮은 매물 가져가고 그 아래쪽도 있어요. 그래서 한 600만 원대부터 800만 원대까지도 있긴 한데 그러면 조금 매물이 조금 올드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시리즈 오늘 추천 매물로는 요거 1,040만 원대 준비했고요. 이 시리즈 매물이고 이제 얘도 1,000만 원 초반이면 가능해요. 대신에 연식을 쫙 끌어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16년에 12만 킬로고 이 시리즈 액티브2라입니다. 금액 1,230만 원이고요. G색상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 같은 경우는 1시리즈보다는 좀더 크고 공간 활용을 좀 가져가실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연식이 16년식인데 1,230. 금액 굉장히 좋죠. 그래서 1, 2시리즈. 그러니까 막 많이 찾으시는 매물들은 아닌데 약간의 매니아층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그런 매물이고 사실 BMW의 메인은 3이죠, 3. 예. 3 시리즈. 근데 이제 3 시리즈 라인 중에서 이제 5세대, 6세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5세대 매물로는 지금은 한 500만 원대 전후? 예. 500만 원대 전후로는 가져가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이 좀 오래됐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디젤보다는 휘발유 모델로 준비했고요. 320i. 금액 550만 원입니다. 그리고 11년에 93,000km예요. 93,000km로 키로수 너무 좋고 블랙 색상입니다. 블랙 색상으로 이렇게 보시 제 외관 보여주시면은 실내 디스플레이는 없네요. 디스플레이 없긴 하지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얘는 제가 직접 아마 영상도 찍었을 거예요. 아마 금액 590인가 찍었었는데 지금 좀 가격 내려갔죠. 내려가서 리스나 렌트를 얻고 사고 완전 무사고 차량에 헤드 쪽에 미세한 누유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3 시리즈는 이제 5세대 버전 요 모델 550만 원짜리로 준비했고요. 다음으로 가시면 이제는 이제 6세대로 가죠. 이제 13년에 12만 킬로대 320D. 그래서 이제 사실 요 정도는 타셔야 좀 수입 차 탄다는 소리 듣고 5세대는 약간 좀 너무 올드한 택이 들죠. 그래서 이런 거 내용 보시면 돼요. 가족 간 이전 한 번, 누유는 수 없다, 워렌티로 9년간 정비했다, 광고하지 마라. 제가 광고하고 있죠. 1,020만 원이고 13년에 12만 9천 킬로 화이트 색상입니다. 그래서 320D도 마찬가지예요. 연비 좋고 컴팩트한 세단이기 때문에
메모리 기능, 그 옵션도 괜찮습니다. 옵션 좋고, 성능 기록부 보여주시면은요. 129,000km. 레스나 리스나 렌트력 없고, 사고력 없고, 예, 아주 깔끔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3 시리즈는 한 1,000만 원대 전후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키로수가 좀더 올라가면 금액이 좀더 저렴해지는 차량들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3 시리즈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4 시리즈 한번 가볼게요. 4 시리즈. 그러니까 지금 1, 2, 3, 4로 다 하면 다 1,000만 원대예요. 예, 금액 다 좋죠. 그래서 4 시리즈는 이제 쿠페형 타입 있고 4도어 모델이 있는데, 이제 뭐 이건 개인 취향에 따라서 뭐4 시리즈 쿠페형 가셔도 좋을 것 같고, 예. 원래 이제 컨셉 자체가 약간 이제 둘이 타는, 혼자 타는 컨셉의 차량이기 때문에 420D 럭셔리 모델입니다. 금액 1,320만 원이고, 14년에 13만 6,000km. 실내 브라운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 너무 싸죠. 예. 얘가 이제 1,300만 원대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가장 좋아하시는 O 시리즈. 요즘 O 시리즈 이제 F 바디가 1,000만 원 아래쪽에 많이 나오죠. 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금액 일단 849, 49만 원 완전 무사고, 예, 뭐 어라운드 HUD 뭐다 들어간다 이거고, 대신에 이건 X 드라이브 모델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528i 가솔린에 4륜 올라가져 있고, 12년에 15만 9,000km. 예, 그리고 외관은 은색 차량입니다. 그래서 4륜 모델이 좋죠. 예, 왜냐면 또 후륜 구동 기반이기 때문에 옵션도 좋고, 5 시리즈는 528i 또 가솔린 모델이기 때문에 뭐 연비 좋고 힘 좋고 조용합니다. 사고 리스렌트 이력 없고요. 예, 누유도 없네요. 예, 누유 없이 깔끔한 차량이고, 입고된 지도 얼마 안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5 시리즈 500만 원 아래 때 매물들이 좀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충분히 도전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약간 이제 5 시리즈인데 너무 싼거 말고 좀 괜찮은 거 없냐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14년식 520D입니다. 그래서 완전 무사고, M 범퍼, M550 코딩까지는 브라운 시트, 전동, 디지털 계기판 쫙 이런 거. 예, 보시면. 금액 1530만 원이고, 연식은 13년식입니다. 12만 9천. 그래서 연식 키로수 딱 좋죠. 그래서 이런 거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액 1530에. 외관도 이제 M휠 해놨고, M 범퍼 이렇게 해놨고, M550D 코딩 해놨다고 하네요. 그래서 약간 스포티하게 좀 바꿔놨다. 이제 이런 의미겠죠. 실내 뭐 카본 스타일로 이렇게 좀 해놨고, 외관 실내 브라운 컬러, 브라운 컬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 없고 리스렌트 이력 없습니다. 누유도 없는 아주 깨끗한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도 추천 매물로 오늘 준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G바디 많이 보시잖아요. 네, G바디 모델 보니 보실 텐데, 이거 두 개가 나오네. 오시죠 이건데. 그래서 저는 싼 걸로 2,700만 원짜리. 네. 17년식부터 G바디 나왔죠. 14만 키로 주행을 했고, 뭐 M 스포츠 플러스 프로, 뭐 키색이 이렇게 올라와죠. M 스포츠 플러스고 금액 2,730만 원입니다. 화이트 색깔에 깔끔하고, G바디 오면서 실내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실내 많이 좋아졌고, 가죽 시트도 고급스럽고, 주행 성능이야 뭐 너무 좋죠. 그래서 크루즈 기능도 너무 좋고, 완무에 또 렌트 이력은 있네요. 네, 렌트 이력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요즘 렌트 이력을 너무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는 게 렌트 출고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장기 렌트 했는지, 이제 단기 렌트 했는지 뭐 이런 것만 좀 확인하고, 그리고 차 점검만 좀 잘해 주신다라고 하시면, 예,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좀 시세보다 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6 시리즈 가야 되는데, 6 시리즈는 마음에 드는 매물이 현재 없어요. 그래가지고 6 시리즈 넘어갔고, 7 시리즈. 플래그십 750입니다. 그래서 990, 진짜 싸죠. 10년에 17만 9천. 근데 750이면 얘가 4.4거든요. 그래서 8기통. 예, 힘 너무, 너무 좋고, 외관 컬러 블랙에 휠도 좀 바꿔놨네요. 그래서 750, 740, 뭐, 너무나 멋있는 힘 좋은 차죠. 그래서 약간의 수리비만 좀 감당되신다라고 하시면, 예, 한번 타보시는 걸, 예, 추천? 모르겠다, 이거는. 개인 제또 추천드렸다가 막 수리비 많이 나오면 좀 힘들기 때문에 안 되고. 79,000km 리스렌트가 없고, 예, 사고도 없습니다. 누유도 없고. 그래서 괜찮더라고요. 입고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외관 룩도 좋기 때문에 7 시리즈, 이렇게 990만 원짜리 하나 준비했고, 혹시라도 7 시리즈 보는데 약간 조금 더 신형 모델 11년에 158,500 비싸죠. 예, 그래서 1, 2년 차이다 금액이 좀 비쌉니다. 근데 물론 750에 엑스드라이브 4륜 올라간 모델이기 때문에
신차 금액 얘가 뭐 1억 8천 이렇게 됐을 거예요. 사고 없고, 예, 깔끔하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 승용차 이제 1부터 쫙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요즘 뭐 BMW 수입차 뭐 사실 1,000만 원대면은 다 가져가실 수가 있죠. 그 아래쪽도 매물들이 많기 때문에 BMW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은, 예, 오늘 1시리즈부터 7시리즈 보여드렸는데요. 뭐 꼭 제가 다 소개시켜 드린 게 정답은 아니에요. 또 직접 보시고 내가 원하는 키로수대, 원하는 가격대 보시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버전으로는 이제 X시리즈 가볼게요. X시리즈 이제 X1. 그래서 X1 얘도 13년에 10만 키로 920만 원입니다. 그리고 18D X드랩 하이 등급이고요. 예, 썬루프 내비 도이치 실내 전시 중 올라와있죠. 화이트 색깔 얘도 아마 제가 찍었었어요. 1,000만 원대 넘게 찍었던 걸로 같은데 금액 좀 많이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920만 원에 예, 인도 가능한 모델이고 4륜 올라가요. 리스 렌트 이력 없고 사고도 완전 무사고 예, 누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 차 괜찮습니다. 예, 깔끔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1,000만 원 아래쪽에 SUV 가지고 싶으신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X1 매물 그 다음에 이제 X3 가죠. 예, X3 12년에 15만 8천 킬로, 예, 8천 킬로고 1,1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얘도 20D 예, X 드라이브 하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다 1,000만 원 아래쪽이에요. 예, 1,000만 원 아래쪽에 이렇게 다 매물들이 올라와져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X4 가겠습니다. 폐형 SUV죠. X4 모델은 싸게 또 2,000만 원대 나올 거예요. 2,000만 원대에서 얘는 X4 이제 20D X 드라이브 X 라인 등급이고요. 2,360만 원이네요. 그래서 사고 없고 보험료 없고 브라운 시트 차키 두 개다. 15년에 11만 4천 킬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검정색입니다. 검정색이 브라운 컬러. 그래서 휠도 검은색으로 쫙 멋있게 해놨네요. 그래서 X4는 이제 쿠페형 SUV 이제 뭐 사실 얘는 뭐 1,000만 원대 좀 나올 수는 없고 워낙 신차 금액이 좀 비쌌기 때문에 2,000만 원대 예, X4 모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 요거 차 좋거든요. 예, X5인데. 10년에 18만인데 1,170만원 3호와의 휘발유 모델이에요. 그래서 얘도 제가 아마 영상으로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탱크보다 차 상태가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었어요. 근데 또 보시는 분들은 영상 보고 야 좀 두렵다 10년에 18만이기 때문에 이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오셔가지고 좀 보시는 것도 좀 추천드리고 사고 없고 예 1억 없고 예 누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깔끔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신형 모델 X5로 보시면은 난 지금 다 쌉니다. 2,000만 원대예요. 예. 요즘 다 BM도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다 좋은 거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D X드랩 2,550 무사고 예. 어뷰 전동 다 올라가져 있다 이렇게 하고 14년에 10만 킬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요. 예. 깔끔하죠? 깔끔하고 성능 이래갖고 사고는 앞쪽에 단순 두 곳은 들어가네요. 그래서 누유 없고 X5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X6 모델 얘도 이제 3천만 원이 안 넘네요. 2,920 30D X 드라이브 모델이고 15년에 15만 킬로 그래서 완전 멋있죠. X6 화이트 앤 브라운 컬러 브라운 컬러라고 보시면 되고 성능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렌트 이력 있네요. 15만 7천 킬로 예, 사고 없고 누유 없고 깔끔한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 X7 사실 얘는 좀 너무 비싸가지고 제일 싼 모델 한번 준비해봤어요. 제일 싼 게 8천이야 X7은 30D X라고 디자인 퓨어 6인승 모델이고요. 19년에 8만 9천 킬로입니다. 그래서 예, 화이트 색상 멋있죠 X7. 뒤쪽에서 모니터도 들어갈 거고 예, 시트도 예, 브라운 컬러. 주행 성능 기가 막히죠. 예, 사고 없고 누였고 그래서 자 일단은 이제 홈페이지에서 오늘은 BMW 좀 특집으로 예, 1부터 X7까지 좀 이제 소개시켜 봐드렸는데요. 이제 낮에는 약간 추천 매물 위주로 좀 설명을 소개시켜 드릴까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별 혹시 아니면 금액대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보시면서 아 괜찮은 매물 있으면 좀 아 괜찮은 금액대 필요하신 금액대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요 참고해서 좀 차량 소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이렇게 좀 마쳐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썸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